마늘 좀 그동안 새우로만 볶아왔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? 재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맛에 깜짝 놀랄걸? 마늘 종은 손가락 크기로 썰고 마늘은 6알 준비해서 편으로 썰어줘. 그리고 오늘의 메인 닭고기 준비해서 썰어줄 건데 나는 닭 안심으로 준비했어. 이거 6개 정도만 얇게 썰어줄 거야. 대충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처럼 썰어주면 돼.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에서 잘 버무려주고 헐. 비닐에 전분 3티스푼 넣고 쉐킷쉐킷 잘 섞어줘. 팬에 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충분히 예열되면 센 불에서 고기 먼저 볶아줄 거야. 흰색으로 바뀔 때쯤 마늘하고 마늘쪽 넣고 맛술 한 스푼 넣어줄 건데 이렇게 팬 밖으로 버리면 안 돼. 알았지? 닭고기니까 조금 다른 소스를 쓸 거야. 이거 볶음 요리에 정말 찰떡이거든? 고추 마늘 소스는 반 스푼 정도 넣을 건데 없으면 홍고추에 굴소스, 식초 약간 넣어주면 돼. 그리고 마무리로 간장 한 스푼 넣어주면 끝! 내가 매년 요맘때쯤 꼭 한 번씩 해먹는 요리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. 맨날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때 꼭 먹어야 돼. 마늘 좀 잘 볶아지면 아삭한데 달큰한 맛 나잖아? 지금 딱 그 맛이고 제철이라 엄청 달아. 달고 맛있는 마늘종에 촉촉한 닭안심 조합 진짜 미쳤어.